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너희들 두세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노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한 번 다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분에게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직장 예배, 오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귀한 업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군 오산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음성과 하늘의 기이한 이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 언약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하늘 문은 누가 여느냐? 그 주인이 엽니다. 그러나 하늘 문은 주인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은 그 문을 두드리면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이 눈을 밝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이제 화란으로 출발합니다. 화란은 야곱의 피난처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외롭고 그리고 망망했습니다. 그 형이 받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먼저 받아본 또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취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그것을 알고 노하여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결국은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킵니다.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보찜 하나, 조그마한 개나리 보찜 하나를 지고 이제 화란을 출발할 때 큰 광야에서 해가 저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칼대에 올 때도 없고 막막한 그 광야에서 취할 것은 베개로 돌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베개를 삼아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말세에 우리가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육에 부어줄 것이니 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권오산 우리 집사님 그동안 12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12년 동안에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시험, 어떠한 연단을 겪어서 오늘 이까지 왔는지를 본인만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름도 오산입니다. 다섯 대산자예요. 다섯 고개를 넘었습니다. 다섯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주께서는 시편 23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 권호산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업소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까지 와서, 그리고 저가 가진 이 음료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것에서 이온의 그 귀한 원소가 나오는 찜질방을 만들어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러한 힐링캠프를 통해서 이 큰 뜻을 펼치고자 지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상 뭐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머리 허리도 쉬운 거 보니까 참 그동안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고심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오늘 광야에서 잠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권호산 집사님에게도 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늘문은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바로 열심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호산 집사님한테 하늘 문을 열어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역자, 많은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제 소원을 이루는 그때가 바로 연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귀한 우리 구 창모 장로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남목사님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많은 집사님 또 이렇게 성도님, 권사님 다 보내주셨어요. 왜? 이제 합력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구창모 장로님 만나고 우리 남목사님 만났을 때 그때 괴산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무릉동원을 보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곳이요, 이곳이야말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요, 이곳이야말로 우리 마지막 때 건강과 생명을 얻는 귀한 힐링 캠프가 될 것이라 꼭 말씀하셨죠. 아멘. 그때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이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외로우냐, 쓸쓸하냐, 힘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냐. 나는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끝까지 너를 지켜 다시 고향에 금이 환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꼭 하실 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조상 이삭,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바로 그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여사 천사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이 되었구나. 과연 이곳이 거룩한 곳이요 성결한 곳이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로구나. 바로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돌베개를 삼고 누워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바로 그곳인 줄 제가 믿나이다. 이곳에 반드시 내가 거명할 때는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내 목사님이 청주에다가 산성교회를 세우시고 올해 9년 됐죠? 네, 9주년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입니다. 제가 음성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서로 만나게 돼서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누면서 친교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동안에 남동네 목사님도 선교 사업, 사업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 그리고 선교 사명으로 미국도 왕래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 때가 지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남봉래 목사님, 우리 구춘모 장로님 그동안에 많은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산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업도 했습니다. 많은 선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전라도 담양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청주에 들렸더니 또 그 교회 앞에다가 또 그 교회 안에 시설을 잘해서 커피숍을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방도 보통 다방이 아니에요. 보통 커피숍도 아니에요. 멋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커피도 그냥 보통 커피가 아니에요. 특수한 커피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목사님, 참 이 산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런 좋은 비즈니스를 주셨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힐링 캠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힘을 모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야곱이 약속하기를 이제 내 조부의 하나님, 내 부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고백의 입술이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생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영혼속에 항상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는 주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이 영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셋째 분에 기도드리면서 약속하는 약속이 바로 나의 모든 수입의 10분지 1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제가 믿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는 11조에 대한 약속이 오늘 창세기 28장 오늘 이 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 드리기가 그렇게
완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익이 조금 들어올 때는 10분지이네. 그래 많지 않습니다. 10만원이면 만원만 드리면 되죠. 10만원이면 만원만 드리면 되죠. 100만원이면 10만원이고 1000만원이면 100만원입니다. 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언제나 11조 드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노상 그것 때문에 우리 손 회장님께 좀 야단을 듣고 목사가 되어서 언제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계산을 하기가 참 힘들어. 소득이 딱 일정하게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10분지 딱 띄어서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오고 저기에서 들어오고 여기에서 들어오면 또 쓰는 것도 여기에서 저기에서 하다 보면은 11조 계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분 그때 딱 11조 들어왔을 때 손 회장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딱 뛰어서 100만 원을 하는 거고 딱 뛰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아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다.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강이 오는지 또 그 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지 먼저 주라. 그리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자를 축복해 주시되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리라. 오늘 그 언약이 오늘 이 권호산 집사님의 오늘 이 업소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화란으로 가서 참 오랜 세월,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7년, 7년, 또 6년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을 그 라반 외삼촌의 밑에서 그 양떼를 기르며 많은 고초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됩니다. 이제 물질로만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내를 내취하게 하죠. 그 라반의 외삼촌의 딸, 큰 딸이 레아입니다. 그리고 적은 딸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몸종되는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열두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열두 자녀가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물질에 또한 토지에 그리고 재산의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열두 자매가 바로 레아가 여섯 아들을 놓죠.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스브론, 이사가 그리고 고맹딸 하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남매 그것이 바로 디나입니다. 그래서 여섯 아들과 딸 하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라헬을 놓는 아들은 그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그리고 빌라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를 해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알고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두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델 계수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계약은 컨트랙트. 그것은 문서를 치고 거기에다가 갑을 혹은 병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래서 계약서를 칩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계약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계약, 이런 계약이 아닙니다. 그런 계약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 한 사람만 그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하고 하는 계약은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계약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 변호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을 받으셨죠? 그 언약을 카바란트, 카바란트라는 것은 바로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상방으로 하는 언약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효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은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약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절대로 마음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불변한 것이요 그리고 일방적인 것이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요 반드시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혹은 장차 먼 훗날에도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34년, 3년이 됐습니다. 33년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주실 때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늘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제일 우리가 빨리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주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주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야곱이 이 들판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저에게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면은 첫째로 우리는 이 귀가 밝아집니다. 지금 들리는 음성은 우리 귀가 듣는 데시벨이가 있어요. 그 범위 내에 밖에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영적인 길로 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것은 환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거짓이다. 그것은 정말 환상, 바로 헛것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있는 날 집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대단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구하는 이는 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 대여섯 사람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구름 같은 빛이 내려요. 이게 무슨 빛일까? 이 무슨 구름이 이렇게 보이나? 하고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지팡이를 딱 쥐고 짚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어깨에는 천사가, 빼기 천사가 셋이 이 어깨를 빙빙 돌면서 내려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러한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오십니까? 아, 주님 오시네요. 그런 경황이 아니에요. 제가 막 미친 듯이 펄펄 뛰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꼭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막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구름을 타고 점점 내려오십니다.
한참을 내려오시더니 저 가까이 오시면서 딱 정지하는데 얼굴이 빛이 촥 비치는데 지팡이를 딱 들고 주여 오늘 이 내가 가지고 이거 간절히 기도하는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하니간에 그 지팡이를 주고 방향을 쭉 가르치는데 1절 말씀이 없어. 방향을 쭉 가르치는데 바로 그것이 응답이었어. 주님, 바로 그것이 응답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응답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한참 하고 나니까 다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쭉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놀라고 신기하고 그리고 신통해서 눈을 딱 뜨니까 같이 예배드리던 그 몇 사람은 다 간대운데 없어지고 저 혼자만 있어요. 저 혼자만 그 구름을 타고 오신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그 언약을 받는 그 시간. 그 후에 그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대로만 일을 했으면은 그 일이 정말 100%가 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인지라 그 후에 내 머리를 굴려서 딴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일은 됐지만도 일은 50%밖에 안 됐어. 나중에 보니까 그 길로 갔으면 100% 됐어.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약의 응답의 말씀,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 집사님, 오늘 이러한 환상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업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응답받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재미가 들렸어. 재미가 났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응답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열심히 시작됐어. 오늘 이 간증은 내가 아마 손 회장님도 처음 들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는 간증을 오늘 이 시간에 합니다. 손 회장님 처음 듣죠?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그 환상에 그때 바라본 주님이 지금도 저의 가슴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항상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환난 날에도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룸을 너희가 압니다.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과 계기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부음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사랑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이에 대해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하지.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상을 늘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업소를 위해서 기업을 통해서 또 앞으로 장사 이루어질 많은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징표를, 기적을, 이적을 체험하면서 항상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약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삼박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또한 사람으로 은혜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원하고 바라는 계획과 기업을 늘 주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시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업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며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생토록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